안녕하세요. 에팅 갤런입니다. 이번 영상은 뭐냐면 두 학생 중에 또한 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한 학생은 뭐가 문제냐? 수업 첫날 30분인가 40분을 늦게 왔어요. 저는 그 40분 동안 연락을 하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다 했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다 했어요. 근데 와, 결국 늦게 오더라고요. 뭐 첫날이라 뭐 그냥 넘어갔죠. 둘째 날, 와, 진짜 당황스러운 게 수업 당일날 한 40분 넘 계속 연락해도 없는데 40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왜냐? 저 오늘 사람 뭐 지인들의 지인들 때문에 감정이 너무 다운이다. 그래서 수업 못 나오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제가 말했죠?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된다. 그건 그거고 저는 뭐예요? 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그러면 안 돼요. 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긴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셋째 날또 40분 넘게 와, 연락이 안 돼서 그한 학생이 줌으로 줌 있잖아요. 그걸로 수업이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 가능하다고 했죠. 수업도 진행했고. 좋아요. 그리고 또그 다음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아, 연락하기 싫더라고요. 전화, 우선 문자로 했죠. 어디시냐고. 근데 답장도 없고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전화 안 했어요. 너무 기분 상해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요. 분명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무조건 수업 시간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약속을 잡았는데 안 한다. 기분 안 나쁠까요? 분명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늦지 마시고요. 그냥 일찍 와서 연습을 하세요. 그냥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그냥 시간 맞춰서 오는 학생들도 분명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 사정이라 가정하에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거를 되게 쉽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장애인 정신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연기로 뭐 되게 매력이 있죠. 뭔가 좋고. 근데 요런 과정이 되게 쉽게 한다 그러면은 되게 저도 기분 나쁘고 학생도 기분 나쁘고 역지사지로 바꿔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있게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자! 하자! 하자!